이번 비디오에서는 토마토 심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토마토 모종을 몇 개를 가져올 기회가 있었대서 걔네들 한번 심어볼 겁니다. 저희 집이 북향이라 앞마당이 북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뒷마당에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서 딱히 심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화분을 생각을 했다가 보통 토마토가 뿌리가 은근히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땅에 심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토마토 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장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흙인데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제가 공수를 해온 아주 질이 좋은 비료가 가득 찬 흙입니다. 여기 땅이 진흙이라 좀 섞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4개와 뒤에 화분 하나 해서 총 토마토 5개입니다. 요통은 요것도 역시 부모님 집에서 가져온 건데, 퍼틸라이저예요. 영양제라고 보면 되겠죠? 저것도 이제 밑에 저걸 뿌리고 그 위에 토마토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미국 장갑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면장갑이에요. 아, 정말 미국 장갑은 가격 비싼 거에 비해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이니까 그래도 뭔가 질이 좋겠지 하고 미국 장갑을 샀다가 그냥 면장갑을 사게 됐어요. 한국 마트 가서 보시면 면장갑 10개 한 499, 599그 정도로 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한 개, 한 짝에 한 4불 했던 것 같아요. 한 짝에 3불? 예, 가격이 거의 한 8배, 9배 차이가 나죠. 뭐야? 나 무서워. 왜? 쟤네 혹시 저기 알 깠나? 해봐. 저기 그러게, 왜 새가 저기 가서 이렇게 했냐? 내가 물을 줬더니 큰 애가 날아갔는데 거기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워 죽겠어. 뭐가 왜 무서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알을 깠나 봐? 새가 소리가 어디서 들리긴 하는데 저기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다 새끼네 새끼 여기 있네 여기. 새끼. 근데 여기 나뭇잎이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아, 새끼를 거기다. 근데 여기 지난주에 뱀 나온대잖아. 아니야. 그냥 구경하러 왔어. 다시 갈게. 미안해. 저기 조심해야겠다, 이제. 근데 확실히 이제 카모마일 애들이 진짜 습한 환경을 조성을 잘해주는 것 같아, 그게. 토마토를 심는 와중에 중간중간 확인을 하러 왔는데요. 그때마다 어미새가 새끼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토마토를 다 심고 보니까 결국엔 어미새가 새끼를 데리고 저길 건너 저 뒤쪽 어딘가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안전하게 그쪽에서 잘 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퍼틸라이저를 뿌릴 거예요. 저 퍼틸라이저가
식물 뿌리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강력해서. 그래서 저렇게 좀 뿌리고 나중에 그 위에 흙을 어느 정도 덮고 그 위에 이제 토마토를 심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흙이 그냥 전부 다 진흙이라 비료를 좀 섞어서 했어요. 많이 가져오질 않아서 적당히 좀 섞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밑에 퍼틸라이저 위에 지금 흙을 좀 덮은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섞고, 근데 원래 땅이 좀 비옥하고 검은색일수록 좀 비옥한 흙인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심어도 잘 자라긴 할 거예요. 근데 워낙 그냥 기존에 있는 땅에 좀 버려진 오랫동안 안쓴 땅을 하는 거라, 사실은 이 여기 전체를 좀 일구고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굴 기기가 없고 그걸 또 홈디포에서 빌려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주변만 해서 이렇게 좀 흙으로 좋은 비료 섞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일단 다섯 개를 다 심었어요. 이제 토마토가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보통 줄기가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버팀목, 버틸 수 있게 저렇게 대를 해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저 그냥 미리 지금 이렇게 껴놓으면 자기가 저 가운데에서 쭉쭉 올라가다가 가지가 이제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그 가지에 토마토가 달리면 알아서 이제 매달리니까 매달리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마토 정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토마토는 보다시피 가지가 처음에 난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땅에 닿아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닿아 있는 가지는 병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따주시고 상태도 안 좋죠? 이 가지를 보시면 얘가 어느 순간 자라다가 여기서 나와서 자라다가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졌잖아요. 근데 이제 딱 높이가 여기에 걸칠 만한 높이가 돼서 걔는 이렇게 좀 빼서 이 위에 이렇게 걸쳐주면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뭐 열매가 열려도 이제 잘 버텨질 거예요. 보통 이게 줄기 메인 줄기고 거기서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곧 사이로 또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은 뭐 얘네들도 결국엔 식물의 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다할 건데 근데 보통 얘를 잘라주는 분들은 이미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을 더잘 익게 해서 뭐 소수 정예로 가겠다. 소수 정예라고 해도 양은 꽤 많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냥 놔두는 거는 그냥 얘가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모든 토마토를 다 만들게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놔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해서 너무 많다. 근데 질이 좀안 좋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얘를 좀 떼겠죠. 자, 이제 이걸로 토마토 심는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토마토 자라는 상태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한 토마토로 이것저것 요리해 먹는 요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럴 예정이에요. 이만 조지아 레드넥 정일백이었습니다.